그 엄마 양 어깨에 한쪽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무겁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오른쪽으로는 뭐가 앉아. 자, 여기에 뭐가 하나가 딱 붙어 들어왔어요, 지금. 엄마. 근데 이게 엄마를 지금 엄마 평소에 이거 분명히 오른쪽 어깨 되게 힘들 텐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목도 그렇고 이렇게 안 좋아서. 눌리니까, 자꾸 눌리니까, 거기 올라타 있어요, 지금 엄마 어깨로. 엄마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오른쪽으로 뭔가 딱 올라붙어가 있는데, 이게 엄마한테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엄마를 무겁게 만들어.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뭔가 걸림돌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아. 어?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잔지 남잔지가 아니라 어떤 기운이 붙어 있는데 안 좋아요. 시커멓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몸이 너무 많이 힘들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하는 일이 막히는 게 그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엄마는 그 어깨에 붙어 있는 그거부터 떼내야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응? 그래야만 엄마가 편안해져요. 자, 9수예요. 요번 연도가 엄마한테. 이거 곱게 나세요. 엄마가 곧 아파서 쓰러질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게 붙어 있는 게 누가 꼭 죽을 것처럼 보이고 상문이 가까이 와 있어요. 집안 가중에. 누군가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어? 가까이 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칠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 가중에. 뭐 엄마한테 내 여기에 뭔가 붙어 있다 했잖아. 이게 오랫동안 붙어 있었거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좀 힘들었죠. 띠내세요. 왜 울어? 몸도 마음도 다 지쳐서 울어? 그쵸. 누구라고는 점을 보면서 말은 다 나오지는 않아요. 100% 다 나오지는 않듯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그러잖아. 근데 일단 엄마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조금은 엄마 병세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우리가 결과를 줄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검사를 받으러 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상 엄마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할 정도의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집안 가중 자체가. 그리고 엄마가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하는데도 혼미해, 정신이. 안 그래? 평소에 자꾸 까먹고. 엄마, 곧 쓰러질 것처럼 보여. 건강 관리하셔. 왜 어째 왔노, 여기? 살라고? 엄마 집안 가중에 빌었던 할매가 있나 봐. 그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칠성줄이라고, 엄마 집안에 뭔가 뭐, 이 단지다라든지 위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면서 그게 어디 사라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집안에 뭔가 어느 순간 풍파가 생기면서 내 옆으로든, 내 윗대든 이게 편안하지가 못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한테 오는 그 바람 그런 것들은 9수가 되면서 모든 게 지금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병이라든지 내 하는 일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다 나한테 지금 다 들어와서 엄마가 지쳤어. 에너지를 다쓴 거야, 지금. 다 쓰다 보니까 지금 막 가라앉아 있는 상태인데 꾸역꾸역 내가 지금 내몸 하나 버티고 있거든.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말라고, 엄마. 어? 그냥 내려놓을 건좀 내려놓아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엄마 너무 무겁다, 몸이. 너무 무겁고 처져. 근데 이제는 짐을 지, 들, 지, 다, 자, 다 필요 없다.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든 뭐든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버거운 거야, 지금. 맞아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놔도 돼요, 엄마. 엄마부터 살아야 뭐 감당을 하, 이것도 저것도 감당을 할까, 아이가. 그자? 근데 제발 부탁을 하고 싶다, 엄마. 그거 다 들고 있는다고 엄마 거 되는 거 아니고 엄마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리세요. 다 내려야 엄마가 살아요. 엄마가 그러다 쓰러진다니까, 진짜로. 뭐 누구 뭐 내 남편 병고환이 문제가 아니라, 어? 내 남편이 원래는 55세 요 수전부터 억수로 안 좋았거든요. 억수로 안 좋았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잘 넘어왔네, 이분이. 네. 제 언니거든. 잘 넘어왔거든, 이 네. 어, 아빠가. 네. 잘 넘어왔는데, 뭐, 어쨌든 잘 넘어왔는데, 엄마가 이걸 왜 감당을 하고 사노 싶다. 그래서 헤어질까 고민하나? 매일 하죠. 네, 아픈 사람을 버리기에는 또 내가 재짓는 것 같고, 한편으로, 그지? 근데 나는 내 외로움을 떠나서 내 인생은, 원래 내 인생은 이런 건가? 어, 가슴에 막 그냥 혼자 우울감이랑 우울감은 우한 가는 다 끌어안고 사는 우리 엄마다, 솔직하게. 버리라 말하는 내가 뭐 말 못하는 거다, 그잖아, 엄마. 근데 이 사람이 호전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호전은 안 돼요. 근데 엄마부터 살아라. 어, 무거운 거 다 그냥 내려놓아라. 안 그러면 엄마 니가 죽는다. 알겠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만 내려놓으세요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버림받는다고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고, 무척이고 걷기는 합니까? 네. 사랑고시는 하겠지. 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없어요. 가질 사람 없어? 네.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로. 엄마도 무당이라도 사람 아닙니까, 그지? 근데 씨는 되게 냉정하거든요. 내 새끼 살리려면. 그래서 본인한테 붙어서 본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는 귀신이 수호신이 아니, 뭐 수호신이다, 내 조상이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본인한테 무겁게 만들어서 본인이 자꾸 지치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한테 주는 에너지를 덜 주게끔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귀신이라고 다 나쁜 귀신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엄마부터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 그게 팩트다. 어? 울지 마.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큰 오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응? 큰 오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오빠가 저를 형사 고발해가지고 지금 항소 중에 있거든요. 엄마가 오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어, 안 갚아줘서 이제 그걸 해놨다, 이 말이네. 아니요, 오빠가 내를 형사 고발을 했어요. 왜? 돈 빌려간 사람은 네, 오빠인데. 그, 네, 그 돈도 안 갚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줬던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형제끼리 다 파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옆 동기신 간에 뭔가 파탄이 났다 했잖아. 네. 아까 뭔가 바람, 조상의 바람이 네. 불어서. 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준비해서 지금 이제 신랑이 넣었거든요. 요 신랑이? 네. 이제 이런 거는 또 잘해. 그거라도 해야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 이제 뭡니까? 시험 준비도 좀 해가지고 어쨌든지 노후에 내려 조금 책임지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놓고 싶. 근데 이제 이게 항소랑 이렇게 하면은 그 판사한테 변호사한테 갔더니 판자 새끼가 돈을 엄청 처먹었네 이렇게 할 정도로 판결 이상하게 놓은 거예요. 오빠가 계속 자기 동기들이고 딸이 의사 부렸는데 계속 이걸 하는데 그때마다
친정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해꼬지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오빠가 다 이기는 거예요. 해꼬지를 네, 하더라고요. 지금 몇 건이나 있거든요. 이제 이게 마지막 건인데. 근데 저는 이거 이겨야지 돈도 받고, 솔직히 조금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엄마 미안한데 친정엄마가 엄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는 진짜 희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한 만큼 이 친정 엄마가 엄마한테 언니, 뭔가 큰아들 그냥 아들 하는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싸움도 네. 솔직하게 조상에서 이렇게 조상을 우리가 탁 접하면 접했을 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돈은 내 요 큰아들 거다 이렇게 하지 엄마 편을 들어서서 역성 들고 편드는 걸로 안 보여. 어?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가 빌려준 돈만 돌려받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주장을 하든 뭘 하든. 그 돈이 왜 이 돈하고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업한 데 자금을 필요하대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를 해줬거든요. 저는 갚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못하고 그냥 요 아빠가 준비한 거대로 가는 네. 변호사 선임하고 안 하고 천지 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싸워서 이기고 할 것 같은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저요. 엄마. 내가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가더라도 계속 싸워가지고 이게 길고긴 싸움이에요. 재산 문제 이런 거는. 어? 네, 이거는 그냥 신적으로 떠나서 명예훼손하고 뭐 무고 뭐 그 저한테 그거를 걸어가지고 벌금형을 본래 최고 맥심이 500인데 600이 놓은 거예요. 아주 지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빨간 줄도 끄이고 그리고 저는 이 벌금 어떻게 해서 내겠죠? 내겠지만 아니 오빠라는 새끼가 와 그러노? 그러니까요. 난 걔가 나한테 이렇게 왜냐면 자기 짐은 내가 다 받아가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빌려준 돈에서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 딱 400이 필요해서 400만 원 준다했다가 확 뒤집어가 진짜 욕 좀 할게 이 지랄을 계속 떠는 거예요. 욕해도 돼요. 속 시원하게 엄마 얼굴도 안 나온다 욕해라. 이 들은 놈 새끼야 이러고 하고 어? 그래 내가 대신 욕해줄까? 지금 어?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빌리간 돈은 돌려주고 어? 뭘 재산 분할을 하든가 해야지 미친 지랄병 재산 분할을 그게 자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둘째 오빠, 형제들 전부 다 그거 재산 분할 포기 가서랑 대줬는데 이제 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그거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거예요. 여기는 어쨌든 신적인 얘기를 하는 곳인데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가세요. 근데 그리고 판사가 엄마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인정 무슨 지랄 그런 판사가 어딨노?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게 판사하고 다 손잡고 한다고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앞에 그런 게 없다. 그래도 요새는 그런 게 없다,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아빠 말이고 그건 아빠 말이고 화가 나니까. 아니에요. 아니 그 뭐 친구 그 뭐 갖다 드리려고 뭐 그쪽에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막 판금 사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욕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근데 일단은 자 그래.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없어져야지. 다. 진짜 돈 먹고 막 그러는 것들은 다 그 밝혀져야 돼. 어? 그 다 집을 받더라. 진짜 돼. 엄마. 벌 받게 돼 있다. 마지막에 왜 변호사한테 이런 거를 받아 그냥 돈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판결을 확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끝까지 싸우세요. 끝까지. 그 형사 이게 그거 된다 항소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억울하다고 자꾸 그거를 하고 엄마도 억울하다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셨으면 좋겠다. 조카가 의사인데 나와가지고 미성까지 하는데 돌겠더라고.
울지마. 울지마요. 화장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엄마. 그럼 계속 하면은, 좀 이게 저희들한테 힘이 좀 올까요? 그거는. 해결이 될 것 같냐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걸려도 저는 끝까지 하세요. 네, 끝까지 하고 싶거든요. 억울하잖아. 네, 번호 떠나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괘씸하네. 네. 거기 오빠네랑 연락할 수 있어요? 네, 한데 지금 현재는 만약에 하면은 제가 이제 고발당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예. 한번 확인을 조금 그거 풀리고 나면 네. 좋게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요 이제 형사건만 항소해가지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은 다 끝나거든요. 돈을 떠나서 뭐든지 해결이 딱 되는데 이제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항소해가 안 되면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야 되니까 가게 생겼네. 그래가지고도 제가 만약에 저편이 되면 저는 끝까지 잘 생각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네. 하고 중간에 네. 어떤 이야기를 시도를 네. 했을 때 네. 좋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시도를 했을 때 판사가 계속 불렀는데 거부를 하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되면 네. 그 거부하는 것도 그 뭔가 추가가 될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엄마가 억울한 부분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세요. 법은 네. 어쨌든 강자의 편인 거, 아, 그 약자의 편인 것 같지만 강자의 편이에요. 맞아요. 법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엄마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꼭 이기게 돼 있더라. 진실은 엄마 밝혀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힘드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가세요. 네. 끝까지 가시는 게 저는 괘씸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가라 소리가 난다. 네, 맞아요. 괘씸하다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간제가 막 깨끗하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끝까지 조금 지지부리하게 가야 될 것 같고 엄마가 아이고 막 다 떼쳐보고 싶다 하면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 보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다 내리라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여기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가겠다 하면 엄마가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힘들어도 가는 거고 아니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털고 다시 그냥 다시금 나아가고 싶다 하면 다시 나아가 보세요. 그래도 이거는 제가 끝까지 빨간 줄을 다른 거는 어쨌든 엄마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